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를 공부하겠는데요.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가 멋있는 곡인데, 좀 테크닉이 어려워서, 치고는 싶은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고 같이 어떻게 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공부할 텐데요. 일단은 오른손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 도보다 도레 미파 솔을 1번으로 칩니다. 쉼표가 하나 나왔죠? 쉼표는 왼손이실 거예요. 편의상 은으로 하겠습니다. 은 1번으로 솔, 도, 레, 은, 솔, 도, 레, 은, 솔, 도, 레, 은, 솔, 도, 레. 여기 한마디씩 합니다. 공부. 자, 오른손 솔, 도레만 치면 되죠? 솔, 도, 레, 솔, 도, 레. 솔다로만 치면 됩니다. 왼손은요, 가운데 도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자, 도만 치면 됩니다. 다른 건안 쳐도 돼요. 그래서 왼손부터 도를 친 다음에, 오른손, 솔, 도, 레, 왼손, 솔, 도, 레, 왼손, 솔, 도, 레, 왼손, 솔, 도, 레. 빨리 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치면 됩니다. 음솔도레.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합니다. 여러분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첫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자, 오른손은 쉼표 또 나왔죠? 음솔미솔 음솔미솔 왼손은 도만 치면 됩니다. 도네 번만 치면 됩니다. 왼손부터 치고 왼손 솔미솔 왼손 솔미솔 왼손 솔미솔 왼손 솔미솔. 자, 두 번째 마디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디씩 하시고요. 한 마디씩 잘 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솔하고 미를 같이 칩니다. 도움을 같이 줍니다. 미, 둘, 미, 둘, 셋, 넷, 미, 파. 여기까지 칩니다. 다시요. 자, 편의상 왼손 반주가 8분음표로 나오기 때문에 8분음표를 한 박자로 계산해서 박자 셉니다. 미, 돌, 미, 돌, 셋, 넷, 미, 파. 여기까지. 왼손은요. 천천히 한번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솔하고 미, 왼손은 도솔 도. 요 반주 나갑니다. 자, 오른손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따, 안 따. 자, 마지막 9점 리듬 나올 때 같이 친 다음에 따, 왼손부터 치고 오른손 이렇게 쳐야 돼요. 따, 안 따. 다시 연결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따, 안 따. 자, 세 번째 마디도 연습하신 다음에 네 번째 마디 라하고 파를 칩니다. 파, 둘, 파, 둘. 다음에 붙임줄 나오죠? 여기는 은하고 왼손만 칠 겁니다. 파, 둘, 파, 둘, 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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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여기까지 칩니다. 네 마디. 파, 둘, 파, 둘, 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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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자, 편의상 제가 소프라노를 개 이름을 읽습니다. 지금. 오른손 잘될 때까지 하시는데, 16분음표 많이 나오는 부분, 한번더 치고, 한번덜 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연습 잘하세요. 파, 둘, 파, 둘, 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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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자, 오른손 연습 잘 되시면 왼손 레, 라, 레, 라, 레, 라. 파, 아, 파, 아, 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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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자.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라하고 파 치면서 왼손은 레라. 하나 둘 하나 둘은파파파파파파솔. 자, 연결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마디, C하고 솔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시라. 여기까지요.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딴, 딴. 왼손은요, 솔, 솔, 레, 솔, 레, 솔, 레. 같은 리듬이 우리랑 같습니다. 자, C하고 솔, 왼손 솔, 레, 솔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솔, 라. 여기도 마찬가지의 9점 리듬, 따, 안, 따.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따, 안, 따.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 쏘라고 미 칩니다. 미,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는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하고 쏘 여섯 박자 치는 거. 왼손은 도, 솔, 도, 솔, 도, 솔 여기까지요. 미, 쏘라고 미 같이 치고 왼손 도, 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입니다. 문장으로 말하자면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딴, 딴, 연습을 잘하신 분들은 연결이 잘될 것이고요. 부분 연습이 미흡하신 분들은 연결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중간에 떠듬거리지 않고 박자가 빨라졌다 느려지지 않고 똑같은 박자로 틀리지 않고 딱칠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으로 솔, 둘, 그 다음에 처음하고 똑같죠? 하나, 둘, 하나, 둘, 은파파파파파파소. 아, 미죠, 참. 미, 둘, 미, 둘, 은미미미미미파. 자, 다시요. 솔친 다음에 솔하고 미 같이 칩니다. 솔, 둘, 미, 둘, 미, 둘, 은미미미미미파. 여기까지 합니다. 왼손은요, 솔은 그냥 오른손만 친다고 하고, 왼손 도, 솔, 도, 솔, 도, 솔, 도, 솔. 자, 일곱 번째 마디 하는 거예요, 왼손. 솔, 미, 은, 미, 파. 자,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솔부터 친 다음에, 솔하고 미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은미미미미미파. 자, 그 리듬은 앞에랑 똑같기 때문에 개 이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명곡은 쉽게 친다고 해도 최소한 세련이 한 30번 초중간까지는 치셔야 그래도 연습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아래 카페에다가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분까지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이용 안내 보시면 한달 학원비도 안 되는 가입비로 한 5년 이상 학원에서 배울 분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피아노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주위에 피아노 학원이 없거나 연세가 드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기 좀 창피하신 분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매월 이렇게 한 15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관계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